아세요? 누군지 알아요? 네? 아, 아, 겁나 유명한 사람이네. 네? 겁나 거시기 하다고. 아, 빨리 오시라니까요. 아, 이게 뭐가 무서워요? 아니, 우리 전라도 쪽은 높은 산이 없어서 안 돼야 이것이. 아, 지금 벌써 행진증이 나온 것 같아. 지금 아까 봤어. 아까 봤어요. 사람들 내려가는 걸. 그걸 왜 못 타요? 나도 타는데. 자, 그러면은 나 하나 물어볼게요. 관람차 같은 거? 안전하죠? 안전해요. 아, 진짜로? 어, 그 밑에 참말로? 괜찮아요. 콩갈 쳐보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해, 안전해. 아, 너무 무서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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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계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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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까지밖에 안 가요. 저 보이잖아요. 보이는 데까지밖에 안 가요. 어디가 보이는데? 저 보이잖아요. 어디가? 그때 어디가? 그 어디가? 아니, 이 정도 아니었다. 경사가 이 정도 아니었다고. 아이고, 말이 틀리잖아요. 자, 보시고요. 출발할게요. 오랜만에 이거 스피드를 줄이겠네. 아, 어땠어요? 아, 저는 몇 번 타봐갖고, 네. 아, 뭐 감흥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네. 엄청 무서웠는데 지금 네. 경사를 내려오자마자 눈을 뜨니까 하늘이 내가 날고 있는 그런 기분. 오. 네. 또 탈 수 있죠? 또 탈 수 있어요. 가요. 네? 오. 집에 가자고.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아니, 나 집에 가. 농수로님이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다리도 떨리고 뭐 엄살은 엄살은 엄청나게 떨더라고요. 야, 이건 떨어진다. 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딱 내려가고 나서 아, 내가 하늘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강원도 다 봤다. 와, 버스 좋은 버스가 있네. 모노레일 몰라요? 모노레일 예전에 한번 타본 적이 있지. 예. 야. 이게 동굴 있잖아요. 여름에는 엄청나게 시원하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뜨뜻해. 파스도 준비를 해놨어요? 파스? 뭔 파스? 고베이가 아프고요. 잔대가 아플 예정이거든요. 고베이가 뭔 줄 알아요? 잔대가 뭔 줄 알아요? 고베이 무릎. 무릎. 잔대 허리. 물파. 한두. 응. 그게 아플 예정이라고. 아플 예정이다고. 한참 걸어야 돼. 우리 봐봐, 다리 얘 근육 봐봐요. 안 아프다니까. 응, 근육이 여기 딱. 그럼 한번 가봐요. 재패하고 있는 딱 농사꾼인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뭔 줄 알아요? 급경사. 우리는 경사는 겁나게 싫었지. 그것도 경사 중에 급경사는 진짜 겁나게 싫었는데. 급경사래요. 아, 아. 벌써부터 시원하지? 아, 시원해, 시원해. 아, 우리 이런 걸 좋아하거든. 시원한 거. 여기가 금강을 캐는 금강은 맞거든요. 그니까. 근데 또 그 안쪽에 보면은 조민성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아, 그게 더 안쪽에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금강을 캐다가 발견을 안 했을까? 그렇겠죠. 그 조민석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져요. 네, 네. 그 말하지? 그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조민석.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네. 네. 석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엄청나게 대단해가지고 그게 장관이래요. 야. 그래서 천년 기념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랬구나. 급경사 계단입니다. 네, 급경사. 네. 아. 오늘 급경사를 내가 급경사 노래. 여행을 준비를 했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만든 노래가 하나 있어요. 짜박 세이 짜박 세이 짜박 세이 조심 조심. 오케이. 대박 조심. 뭐 시원하면 되지 뭐. 나는 그저 멀리 보고 하니까 괜찮아. 유진 씨. 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세요. 이제 계단이 끝났어요. 아, 이거 끝났어. 이제 급경사가 끝났다 이 말이지. 아, 딱 그땐 좀 반가운 소리구만. 아름답죠? 아우, 너무 아름답네. 열 봐요. 엄청나게 장관이지요. 이야.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겠어? 정선에서나 볼 수 있지. 대장관. 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선의 천년이 담긴 동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 또 유진 씨가 가이드를 잘 해줬어요. 깨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박장단이라고 알아요? 물박장단? 뭐라고요? 물박장단이라 들어봤어요? 물박장단. 제가 뭐 하는 사람이래요? 유 씨가 뭐 하는 사람이었지? 선왕구님.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정선아리랑 이수자. 그래갖고 정선아리랑 걸 아세요? 정선아리랑 알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리야 아리랑. 땡땡. 아이고, 아리랑이 다 똑같은 아리랑 아닌가? 아리랑이 다 똑같은 아리랑이 아니라고요. 아리랑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중에 정선아리랑도 종류가 세 가지나 있어요. 하나는 진아리랑. 진아리랑이 정선아리랑의 꽃이래요. 아, 꽃. 산천에 올라서 임생각을 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다른 사람 보여요. 다른 사람 보여. 그렇죠. 근데 이거 뭐야? 이게 물박장단이라고요. 장단을 치는 이게. 이게 뭐 물박장단이야? 악기, 이거. 악기, 악기. 쪽박, 쪽박, 쪽박. 쪽박이 아니야. 빡. 그거 쪽박. 아. 이것이 그러면 뭐 이거 뭐로 쳐? 이거요? 젓가락. 젓가락으로 치. 진짜 젓가락으로 치는 거래요. 어, 진짜 젓가락. 젓가락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석 잔 술을 마시니 빙글빙글 왔다 갔다 정신이 몽롱하구나. 야. 그리고 이거 딱 이거 이거 이제 끝나고 나서 아니요. 아, 좋다. 이거 이거네. 흥이 나지요. 흥이 나네. 정선아리랑은 다 슬프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아유, 지금 너무 흥겹지요. 너무 흥겨운데. 젓가락을 드세요. 이게 못 하면요. 이 젓가락이 몽둥이가 될 수가 있어요. 무섭네. 아니에요. 뭘 겁나 무사. 쉬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만 기억하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그냥 던지면 돼요. 이렇게. 던지면 돼요. 네. 근데 노래를 부르면 빠르게. 살게 봐. 아, 잘 안 되네 이거. 그럼 이거 한번 해봐요. 어떤 거요? 네. 엄마 근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시작. 엄마 근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에이. 배우러 왔고. 어? 아무리 여가 강원도라고. 응? 엄마 근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 좋아. 시작. 네가 어째 거기서 나와. 시작. 네가 어째 거기서 나와. 거그라니까. 거그 거그 거그. 못하겠는데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장르가 다 틀린 거예요. 그, 잘하네요. 노래는 소리 강자네요. 유신 씨한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유신 씨는 민요만 부르는 걸로. 천리로구나 앞에 두고 말 못 전하니 수
나. 많이 오래 같이 있어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인간적이고 배려도 많이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정선을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구경을 못 시켜드린 데가 너무 많거든요. 더 시켜드려야 돼요. 가까우면은 진짜 자주 가고 싶은 동네. 그 강원도 자연이, 정선의 자연이 너무 좋았고, 강원도 여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왔다매였습니다. 왔다매. 아, 네.